예. 2위와 6위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좀 돌아가면서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 때마다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핵심인 한 장관에게 꽤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본인 입으로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내년 총선 출마설을 민주당이 최근에 부추기는 모양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서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그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세요. 연진아, 내 목표는 바로 너야. 이분의 생각은 예. 친문들아, 내 목표는 바로 너야.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는 이제 강남에 좀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게 됐어요. 공개하면 안 되는데. 실수. 성파입니다, 성파. 그런 예. 설이 있다는 정도. 근데 강남은 아닌 걸로. 성파 앞으로 이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사 계획도 없으시는지.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야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라디오에서 그 송파경으로 뭐 이사하신 것 같다, 야권세가 강한 곳으로 이사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오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재산 등록했잖아요. 거기서 주소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언론에 그 내년 총선 관련해서 차출설이 송파 쪽으로 좀 기사가 좀 나왔는데 저와 무관한 얘기고 송파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게 혹시 알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왜 송파? 왜 송파예요? 딴 데도 아니고 네. 딴 데도 아니고 왜 송파인지 혹시 알게 되시면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서기 전에 국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하나하나 웃으면서 한정훈 장관이 답을 다 했습니다. 일단 한 언론사 중견 기자가 어제 한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송파로 이사를 간 것 같다라는 취지 혹은 그래서 총선 출마를 거기서 하는 거냐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최근에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 다른 곳이 아닌 왜 송파인지 혹시 알게 되면 알려달라.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우선 사실은 중견 기자가 본인도 뭐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거기서 송파 이사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송파 이사설은 뭐 저도 오래전부터 듣기는 들었는데 확인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 한동훈 장관한테 직접 묻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원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확인해보고. 정보지 수준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처음에. 그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지만 여의도에 가면 근거 없는 설들이 워낙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걸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절대 기사를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방송에 나와서도 그걸 함부로 발설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가 문제고. 예. 한동훈 장관한테 송파 이사설에 대해서 현장 기자들이 지금 물어본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사실이냐는 걸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더탐사라는 유튜브에서 찾아간 곳이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자택. 그게 바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그 집이에요. 예. 주상복합.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이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김근식 교수 얘기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근데 여기가 지역구입니다. 김근식 교수가.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잖아요. 현재. 예. 근데 우리 이런 거 정치권에 가보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이면요. 지역에 모르는 동물이 나타나도 당협위원장한테는 반드시 보고가 올라가요. 그렇죠. 모르는 동물이요? 아니 그러니까 농담처럼 하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예. 그 만약에 송파병 지역에 한동훈 장관이 이사를 왔다면 김근식 교수가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일주일 내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모른대요. 그런 거 보면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본인도 예. 아니라고 했고 그러나 여의도의 소문은 저도 뭐 이게 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송파로 이사 갔다는 그런 소문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누군가 하여튼 확인을 못하니까 기사를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함부로 떠올려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더군다나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도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거와 예. 총선 출마설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다. 네. 최병무 의원님께 질문 하나 더 네. 드릴게요. 최병무 의원님.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이 저 답변에 질문에 답은 잘했다, 기자들 질문에.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가 사설 정보지 수준도 안 되는 말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송파 이사 얘기까지 나오는 게 결국 이게 한동훈 장관의 영향력과 주목도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뭐 주변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냐 그러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작년에 국회에 나와서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안 한다고 했다가 그걸 잠깐 수정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지금이라는 그 단어를 넣었을까? 그거는 나중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미리 복선을 깐 것 아니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아 가능성을 그 열어놓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예. 그걸 사실로서 저희가 그러게요.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겁니다. 최근에 송파에 가본 적도 없다. 이게 오늘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만큼 발언 하나하나가 일거수일투족이 좀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근데 조수진 의원님, 뭐 네. 국민의힘 지도부이시기도 하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이지 않고 나름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출마선이 끊임없이 제기가 된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일정한 팬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아직 1년이나 더 남았습니다만 이 총선에서는 뭔가 인지도도 높고 일종의 스타로 부각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이 여당 지도부가 믿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예. 라고 붙이셨는데요.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참 이 점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말씀도 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 의원께서도 과거에 제 기억이 맞다면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나 뭐 총선에 대해서 역할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예. 진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물어본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치적이지 않고 나름 소신이 뚜렷하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평가를 했고 최근에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 얘기는 총선 안 나올 것이다. 강남같이 안전한 곳 출마하면 모양새가 우습지 않냐.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될 텐데 진 건 싫어하는 듯 거다. 근데 그 제가 주변에서도 여러 뭐 듣기로 아까 최명욱 의원도 증권과 정보지 수준을 좀 받아왔다고 했지만 이런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을 야권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좀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정치인으로 좀 만들고 그다음에 좀 공격하기 위해서 출마해라 이런 전략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근 민주당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려서 전혀 지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법무장관으로서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너무 하나라도 이기려고 하는 그것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조금 우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중도 확장성에 국민의힘의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것이 땡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최근에 인사검증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잘못했다거나 좀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전 정부에서도 사과한 적이 없고 그런 인사검증 실패는 있었는데 뭐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예. 아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수사에 있어서도 너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데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1년 이상 가면서 아 이게 총선 전략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구나. 반면에 김건희 여사라든가 여권에게는 수사를 안 한구나. 이런 편향된 수사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성을 갖기 알겠습니다. 어렵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좀 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관련해서 분명히 한동훈 장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건 팩트 한번 바로 잡고.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 말씀은 어쨌든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 그거든 반대든 어쨌든 총선 출마를 좀 부추기는 모양새는 분명히 있단 말씀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네.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너무 잘 싸워주니까 이게 언론에 이슈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차출설에 대해서 선을 그었고 본인은 최근에 송파 가본 적도 없다. 이사 얘기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뭐 다소 이어질 수 있는 얘기인데요. 법무부가 최근 현직 검사가 퇴직한 이후에 1년 동안 출마하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일단 한동훈 장관의 말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장관님, 다음 총선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저한테 물으시는 건 이상한 질문 아닌데? 네, 알고 계시면 좀 이상할 뻔했습니다. 출마 전까지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판사 하시다가 출마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번에 검사 출마 제한법에 의견을 바꿔서 반대 입장을 내셨다고 하는 것. 시간이 좀 지나셔서 많이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바로 그 법이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의했었던 소위 말하는 윤석열 방지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고 최근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 실에서 그 의견을 다시 요청해서 법토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탄희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하다가 그만두시고 얼마 있다 국회의원 하신 분이시네요. 오랜만에 재조명된 얘기네요. 바로 검사 출마 제한법. 현행법상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을 그만두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이거를 현직 검사가 퇴직 후에 1년 동안은 출마 못하게 한다, 이 법. 이 법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좀 다소 다른 입장을 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이거는 윤석열 방지법이었다, 예전에. 피선거권 제한을 과도하는 건 이건 위헌 수준에 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근데 그 과거에 박범계 장관 때는요. 윤석열 전 총장이 못 노게 그때 그 최강욱 의원이 발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제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무부가 보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출마는 공무당민권, 피선거권이 그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따라서 상당히 목적이 정당하고 그다음에 방법이 적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주는 이런 요건을 갖출 때 기본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게 왜 검사만 이게 1년 이내 사퇴해야만 이게 출마할 수 있느냐? 그게 합리성이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정치적 중립성이 목표잖아요. 그럼 이게 판사는 중립성이 필요 없습니까? 군인은 더 필요하죠. 오히려 민간인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감사원, 그다음에 경찰 이런 직종들은 90일 내에 사퇴하면 되는데 그런데 검사만 유독 1년 이내 사퇴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차별 입법이고요. 예. 옛날에 그 2020년에 그때 4.15 총선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때 90일인데 지금 이번에 왜 대법원장 임명추천위원회 만들자 그 최기상 의원 있죠? 예. 금천구에. 이분이 법관 대표회의를 했거든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이분이 2020년 1월 14일 날 사퇴했어요. 90일 딱 전에 예. 4.15 선거인데 1월 14일 날. 그다음에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이분도 이게 판사인데 2020년 1월 6일 날 사퇴했어요. 1월 6일 날. 이 말은 이게 판사들이 90일 전까지 최대한 재판하고 다 하다가 딱 이게 90일 하고 사퇴해서 민주당 공천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판사는 정치 중립 필요 없습니까? 왜 검사들만 이렇게 차별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은 민주당이 검사들을 싫어하니까 검사들만 특정해서 1년 안에 출마 못하게 하는 법안 만들었다 의도적이다 이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이 검수완박부터 계속 이 검사들에 대한 저는 역차별이고 이건 이게 위헌이고 다른 직종하고 형평에도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에 이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최강욱 의원, 과거에 이렇게 취지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당시 최강욱 의원이 왜 법안을 냈는지 저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박범계 장관 시절 법무부는 아 이거 검사들 1년 동안 못 나가게 하는 거 공감한다. 한동훈 장관,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기억하겠지만 윤 대통령 출마 막기 위해서 발의했던 법이다. 위험성 크단 보고서 냈던 법안이니까 지금 이탄희 민주당 현직 의원이 더 중립성이 요구됐던 판사인데 물론 뭐 이탄희 의원은 1년 지나서 출마하게 했습니다만 그렇죠.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다. 한 장관 이렇게 주장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저걸 떠나서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 당시에 최강욱 의원이 제출한 저 법이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거 언론의 표현은 다 돼 있어요. 맞아요. 저게 2021년 2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면서 계속해서 자 현직 검찰총장이 그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에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이 그때 그걸 냈고 당시 법무부에서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응? 검사는 그 검사를 사표를 낸 뒤에 1년 뒤에 출마할 수 있다. 여기에 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일종의 우리가 왜 우인설법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특정인을 겨냥한 법이기 때문에 뭐 우연 뭐 이런 법률적인 의미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저 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많은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실제 저 문제에 대한 뭐 우려를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을 그만둔 게 2021년 3월 4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3월 9일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1년보다 며칠 전에 사퇴를 했어요. 저는 그게 의식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고 본인이 가만히 있다가 아 이건 우연이니까 나는 그냥 그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뭐 임박해서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 실제 그 당시에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자격 논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저는 3월 4일 날 사퇴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 2021년 2월 저거를 법안을 낼 때부터 그거는 언론에서 이미 윤석열 방지법으로 그러게요.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이상 지금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법무부가 잘못된 입장을 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